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정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유정이는 집에서는 밝고 애교도 많으며 장난도 잘 치는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5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가면서 유정이 엄마는 유정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어린이집에 가고 싶다고 자주 말했기 때문에 엄마는 유정이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날 유정이는 공포에 질린 아이처럼 얼어붙었고 아무리 엄마와 선생님이 달래도 어린이집 현관문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도 기본 30분은 승강기를 벌이다가 엄마가 도망치듯 가버리면 유정이는 풀이 죽어서 선생님 손에 이끌려 교실로 들어가긴 했지만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교실 앞에서도 구석에 틀어박혀 흐느껴 울거나 한없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유를 물으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먹이며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보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한 지 한 달째지만 입학 후 잦은 감기나 고열로 어린이집을 가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열이 나고 아파 보여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으면 금세 아픈 게 낫고 집에서는 신나게 잘 놀기까지 합니다. 꾀병 같기도 하지만 정말 아프다고 할 때는 열도 있는 것 같고 축 처져 있어서 억지로 어린이집을 보내기가 마음도 영 찝찝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낸 이후에는 평소에도 엄마와 떨어지는데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아빠나 할머니와 있을 때 엄마가 잠깐 외출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어려워진 겁니다. 엄마랑 있을 땐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엄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유정이와 애착을 잘 형성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놀아주었습니다. 유정이가 살짝 예민한 편이고 낯가림이 또래에 비해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더욱더 신경을 쓰며 키워왔습니다. 낯선 환경은 되도록 피했고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험할 만한 요인은 사전에 없앴고 유정이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알아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크게 화를 내거나 체벌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웠던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두 돌만 넘어도 어린이집을 가곤 했지만 엄마는 유정이와 엄마가 완전히 애착을 형성할 때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만 3세하고도 6개월이 넘었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 겁니다. 집에서 엄마를 좋아하고 잘 따르는 유정이를 보며 엄마는 이제 다 됐구나 라고 안심하였는데 오늘도 유정이 엄마는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새학기가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현관 앞에서 엄마와 떨어지지 못해 우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루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이보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유정이처럼 엄마와 아주 잘 지내던 아이들도 분리불안 문제를 보인다는 게 다소 의외인데요? 예, 뭐든지 적절한 게 가장 좋아요. 흥미롭게도 분리불안 문제는요, 엄마와의 사이가 나쁠 때보다 지나치게 엄마와의 사이가 좋을 때 발생하곤 합니다. 애착 유형으로 보자면은 회피적 애착 유형에서는 분리불안 문제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회피적 애착의 경우는 엄마보다 차라리 남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반면 저항 양가형 애착처럼 엄마에게 의존하고 요구적인 경우에는 분리불안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냅니다. 또 어떤 모녀 관계를 보면 엄마와 아이가 한 세트처럼
서로에게 의존할 때도 분리불안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부모 자녀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경계, 그러니까 나와 너의 경계가 없으면 그건 병리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분리불안 어렸을 때는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차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나타나게 되죠. 분리불안은 낯가림이 시작되면서 함께 일어나는데요. 정상적으로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시작해서 14개월에서 18개월이 절정기가 되고요. 유아기와 학년 정기 동안 점차 빈도가 줄어들고 그 강도도 약해집니다. 대체적으로는 만 3세 이후에 분리불안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 시기가 넘었는데도 분리불안을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세심한 관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정이가 분리불안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정이는 기질적으로 낯선 거에 대한 경계가 높은 편인 아이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낯선 환경에 서서히 참여해서 낯가림을 감소시켜줘야 하는데 유정이 엄마는 오히려 낯선 사회적 환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또 유정이가 발달상 적절한 자율성을 습득하게 하기보다는 과보호적인 양육 태도를 취함으로써 유정이가 점점 더 엄마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었죠. 이러다 보니 엄마와 분리돼서 낯선 사회적 환경에 노출될 때 유정이는 몹시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게 분리불안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유정이를 위한 올바른 개입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유정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해보도록 격려해서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게 필요해요. 어린이집에서는 엄마와 함께 유정이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시도도 계획해야 되죠. 먼저 유치원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수업이 없는 날에 유치원 놀이터나 교실에서 놀 수 있도록 하고요. 처음엔 엄마랑 함께 놀다가 선생님은 약간 떨어져서 관찰한 다음에 유정이가 선생님을 의식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눈치 보고 쳐다보는 횟수가 줄어들면 점차 선생님은 유정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유정이 엄마와 먼저 친근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는 놀이에 참여를 하는 거죠. 놀이에 교사가 참여했는데 유정이가 별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럼 엄마는 조금 떨어져 있고 유정이와 선생님이 함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엄마는 유정이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시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전에 하면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어린이집 입학 후에 아이가 분리불안을 심하게 나타내면 엄마는 아이와 함께 교실로 갑니다. 엄마는 교실의 한 영역에 앉아 있고요. 유정이와 적극적으로 놀이는 하지 않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유정이의 관심을 끌만한 놀이나 활동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유정이가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어느 정도 놀이를 하게 되면 다음 날에는 엄마가 유정이와 거리를 벌려서 앉게 되는 거예요. 문밖, 복도, 원장실, 현관 이런 식으로 점차 거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분리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것들 받아들이고 성공할 때마다 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이들이 불안한 반응을 보일 때 어른이 불안 반응 자체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는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주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엄마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거나 혹은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게 불안을 극복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른이 불안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때 아이의 불안은 보다 잘 극복될 거예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유아기의 불안한 마음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